평균적으로 주에 한 2, 3일씩은 꾸준히 다녔던 것 같고 여기서 서울에서 대구다 라고 하면은 대구는 뭐 드라이브지. 워낙에 맞아. 제가 거제도를 한번 거제도 한글과 그쪽을 간 적이 있는데 와 거기는 푹 잤거든요. 분명히 차서 푹 잤어요. 근데 그만큼 번화가 있더라고요. 이제 기차를 가잖아요. 그런 적도 있고 한번 이렇게 너무 바빴을 때는 하루에 1000km 넘게 있었어요. 그때 매니저 형이 너무 피곤해서 제가 대신 운전하고 그 시간 때는 두 명 정도 해가지고 맞아요. 세워줘야 돼. 그러니까 사실 운전도 되게 힘들고 잠도 어디니까 그래서 좀 휴게소 많이 들르게 되잖아요. 저희 그 융준이랑 진호가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에요. 한창 저희 막 또 먹을 때였으니까 꼭 이제 휴게소를 들리죠. 용준이가 나 이거 먹고 싶어 이거 먹고 진호가 형 나 이거 먹고 싶어 그럼 또 가서 또 먹고 좋다. 계속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. 입맛은 좀 비슷하세요? 둘 다 저는 완전 늘 중도거든요. 근데 용준이는 양식파 진호는 한식파 이렇게 되고 진호는 늘 검색해서 휴게소 어디 맛집에 이게 맛있더라 하는 편이고 용준이는 가가지고 그냥 팍 이렇게 먹는 편이고 저는 그냥 조리 사온 거 뺏어 먹고 약간 이렇게 먹는 스타일이에요. 그래서 오늘 주제는 휴게소 하면 생각나는